다음 참가자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예. 오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경북 안동에서 온 변용섭입니다. 네, 안동에서. 네, 네. 안동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예. 네. 안동에서 이렇게 소리를 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글쎄, 뭐, 오래됐다고는 하면은 안 될 거고, 뭐, 30 후반에? 예, 어쩌다가 지금도 젊어 됐죠.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나면은 그 아주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서행복 선생님이니까. 네. 네. 이름이 예, 예. 생전 생전 안 잊어버리죠. 네, 안 잊어버리죠. 예, 안 잊어버리죠. 어디를 가든지 은행에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예. 본명이에요. 다 그래요. 아주 행복하고 예. 본명이냐고 물어보고 예명 아니냐고 이러는데 아이고 예, 예. 예. 아주 좋은 예. 성함을 가지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뭐 이다운이 나중에 너는 자라서 행복을 남들한테 이렇게 전파하는 뭐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져주셨는데 예. 그래도 그렇다고 뭐 저는 불만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주 좋아요. 예, 예, 예. 소리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서른 후반에 민요를 알게 됐죠. 네. 예, 뭐 그전에도 뭐 그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 소리를 하시고 다니진 않았는데 뭐 초성이 나면은 앞소리 정도. 그러니까 초성이 좋으신 걸로 아주 예, 동네에서 소문이 났죠. 네. 예. 그 유전자를 물려받으셨나 봐요. 저 역시도 서른 초반에 그 대소가에서 초상이 나면은 그 앞소리를 했어요. 아, 그 어쩌다가 그 한 게 그게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예, 예. 예. 그러면은 뭐 아주 뭐 잘하시겠네요. 아니요, 그렇지도 못해요. 예. 주로 뭐 경기민요를 하셨나요? 예, 배우기는 뭐 선생님으로부터 그 경기민요를 시작해 배웠는데 동부민요를 훨씬 좋아합니다. 아, 동부민요. 예, 예. 예. 그럼 오늘도 뭐 동부민요 하시나요? 예, 정선 아라리라 그러나요? 그 토속. 토속. 예, 그걸 한번 네,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려고? 예. 네, 정선 아라리. 아라리라 그러죠. 아. 뭐 아리랑이나 아라리나 뭐. 네. 근데 꼭 분류를 하자면 이제 정선 아리랑 토속. 토속이라고. 네, 토속. 예. 그러면 정선 아라리 토속 민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니 산천 초목은 젊었다 늙었다 하는데 오랜 생 한번 늙으면 다시 젊지는 못하니 강물은 돌고 돌아서 바다로 나가련만 인내 몸은 돌고 돌아서 어디 천천히
님 생각하니 홀리 페메디 메디 찬 예술에 맺혔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기 정선같이 살기 좋은 곳 놀러 한번 오세요 검은산 물밑이라도 해당 화가 핍니다 나는 너랑 고 너는 나랑 고 단둘이 꼭은 안고 여산 폭포 돌구르듯이 달달 굴러보자 당신은 나를 알기를 흑사리 껍질로 알아도 나는야 당신을 알기를 공산명을로 알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기 정선 아라리 토속민요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정선 아라리의 그 특색을 잘 살리셔서 잘하시네요 아유 정선 아라리랑 아무리 잘해도 정선 사람만치 못합니다 아, 예. 그쪽 사람들은 또 그냥 항상 늘상 부르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배우러 다니셨어요? 예, 뭐 몇 번 간 적이 있죠. 네, 예, 예. 아이, 잘하시네. 그 정선 아라리 토속 민요 말고 또 혹시 뭐 또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자랑할 만한 또 뭐. 그 경기 민요는. 그 저는 뭐 안동이지만은 예천에 가면 경북 예천에 가면은 예천 통명농요라는 게 있어요. 통명농요가 1979년도에 대통령 그 전국 민속 경영대회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 무형문화재 제 84-2호라고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 뒤로 이제 예천군에서 전수관을 짓고 지금까지 전수가 되어 내려오는 곳 가운데서 통명농요는 그 벼농사 짓는데 뭐 농가하는 소리, 못 찌는 소리, 못 심기 소리, 못 심고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 여러 가지 그 노동요인데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특별히 못 심는 소리는 농요인데도 그 식임새가 아주 남다릅니다. 독특해요. 아주 독특해요. 이상유 어르신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예능 보유자가 그 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그런 그거를 잠깐 보여주실 수 예, 모를 심는 소리입니다. 모를 심을 때. 심는 소리. 예, 모를 심는 소리. 그러니까 엎드려가 심으니까 천천히 가겠죠. 그거 예.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예. 아, 불에 순하이 이도 수여
산털종자 싹이 나서 망곡쟁이 열매 맺는 신기로운 이 농사는 하늘 땅의 조화로다. 아, 아브레이수나이.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예, 근데 선생님, 이게 독특한 게, 그, 앞소리와 뒷소리를 제가 뭐 한꺼번에 이제 했는데, 앞소리를 하고 뒷소리를 하는데, 받는 사람은? 예, 그 앞소리의 후반부와 뒷소리의 초반이 한테 겹쳐집니다. 예,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예능 보조한테 배우지 않으면. 주로 그런 거를 좋아하시네요. 이게 민요를 좋아하고 난 뒤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했던 소리예요. 이게.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아유, 너무 좀 귀한 그런 예. 소리를 예. 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네. 그 발표하면 언제 한번 초청할까요? 네. 예. 예. 아, 예. 오늘 아주 귀한 소리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